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12문제인데 이 문제 계속 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풀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예습복습 따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 왜 틀린지 확인해보고 조금씩만 그 강의 들은 날 투자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시간 남으면 민법이나 학개론 이렇게 1차 과목 위주로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1차가 점수 안 나오면 다 포기해버리니까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봐야 돼요.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보지 말라고요. 지금 모의고사하고 실제 시험하고는 상관관계 별로 없습니다. 1회 모의고사 1등 하신 분이 합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예습 복습은 시간이 나면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은 1차 위주로 좀 하시고 2차는 대체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과목 특성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해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에도 가능해요. 그 대신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통은 받아야 되죠. 갑자기 암기하는 건 또 안 돼요. 계속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자, 1번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12번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빼고는 거의 다 기출문제입니다. 1번 기출문제입니다. 22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은 20번에 있나요? 예, 20번에 보면 업무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20번에 보면은 업무 정지 사유가 있는데 20번에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15개가 있는데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앞에 5개 있고 1개월짜리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3개월입니다. 굳이 암기를 하려면 1개월하고 6개월짜리만 암기하면 되겠죠? 중간에 많은 게 다 3개월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 표에 보면 오늘 문제 1번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뭐냐면 거짓 정보 공개가 이겁니다. 결정할 때 거짓 정보 공개 6개월 맞죠? 앞에 5개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 이거 확인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맞죠? 둘 다 3개월 맞고요. 세 번째 계약서 서명 날인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도 3개월 맞죠? 자, 그래서 결정 공일임 6개월입니다. 앞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0번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까지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에 입법 또는 입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0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결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중개인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 기타 등등 그 밖에 입법 또는 입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1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기타 등등만 1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해서 낸 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까지도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도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전자계약서와 관련된 거 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서 관련된 거 오늘 11번, 12번 있었는데요. 전자계약서와 관련된 게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올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등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제가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포상금 비교하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받지 않냐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냐는 경우는.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이것도 참 헷갈리는데요. 55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에 55번에 보면은 19번 20번에 있습니다.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허가구역에서 우리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인데 외국인 토지취득 특례에 따라서 외국인이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5번에 19번 20번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2번에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입니다. 모두 10일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린터 그 1개월이 정리가 되어 있죠. 1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1개월이 45번에 45번에 동그라미 12번 13번에 있습니다. 12번 13번 45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밑줄 지나세요. 45번에 12번 13번 처음 하면 헷갈려요. 근데 계속 자꾸 반복해서 아직도 6개월 넘게 남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인터넷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참기만 하면 시험 볼 때 되면은 최고 쉬워집니다.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 같은 건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감옥의 특성이. 자, 5번이 답이고요. 2번에 3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1번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계약은 상법상 상인이므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3번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의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게 틀렸죠?
근데 이게 17회 때 출제됐는데 지금 10년 전에는 지금은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따지면 뭐가 많은지 통계 대시해봐라.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면 논란의 여지는 있잖아요. 물론 일반 중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도 명확한 통계나 데이터를 어디에서 제시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원 제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거는 출제를 잘 안 한다. 그러나 명백한 거는 전속 중개 계약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주로 이용하고 있다 X라고요. 3번입니다. 순가 중개 계약은 뭡니까? 입금가 10억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 중개 계약입니다. 법정 보수를 실제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의 답 3번이고요. 4번. 4번은 답이 4번이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답 4번입니다. 4번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25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답은 5번인데 5번에. 자, 1번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둘 이상인 경우. 맞습니다. 하나의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처음 지정 절차보다 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재지정하면 또 5년 더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심의 거쳐야 됩니다. 5번입니다. 지정 절차, 해제 절차, 축소 지정, 재지정 다 똑같습니다. 절차가.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전에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이사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장관이 지정할 때만 그렇고 시도이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만 청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 모든 결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항상 동일합니다. 5번에 5번이 답입니다. 6번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답은 5번이죠.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이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도 이게 공법에 출제됐던 겁니다. 출제됐다고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공법에 있었던 내용이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2번에 보면 있습니다. 32번. 32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야 되고요. 상업 상놈이 200 초과 허가받아야 되고요. 066, 660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고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야 되고요. 미지정, 미식축구, 미간지구 90제곱미터라고 했죠.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예,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해서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해서 매수하는 가격은 감정가격. 다만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2회가 아니라 3회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나와 있습니다. 47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보면은 3회라고 돼 있죠. 3회. 그래서 8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5번.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취득세 3배가 아니라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 있습니다. 13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 맨 밑에도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있죠. 13번 맨 밑에 보니까 5% 과태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5% 이하 100분의 5 이하입니다. 모두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공인계사 전시행 과목은 모두 이하지 이상은 없습니다. 다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0번은 틀린 것은 답이 3번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세 가지는 정정도 가능하고 정정 신청도 가능하고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면적, 거래 지분 비율 세 개는 정정 변경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 3번이고요. 11번, 12번 이게 올해 작년까지 없던 내용이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험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두 문제 내드리겠다고요. 계속 두 문제씩 해가지고 열 문제 제가 내놨어요.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여기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치보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된다. 맞습니다. 본인 휴대폰 없으면 안 됩니다. 대리인도 안 됩니다. 3번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무소에 하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전자계약 안 됩니다. 4번 다만 그 5번이 답인데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4번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개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치면 홈페이지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 조회를 해가지고 임차인 매수인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답 5번이고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제한이 있다. 1번이 답입니다. 원래 처음에 실시할 때는 서울 서초구부터 시범 실시를 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부동산 종류의 제한 없이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예, 매매든 임대차든 오피스텔 뭐 아파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맞고요. 4번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이용할 수 없고 중개거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번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법인인 경우는 물론 회원 가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